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한 남자 이베드로입니다. 오늘은 다시 찾은 대정성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정성지는 정명년 마리아의 묘입니다. 정명년 마리아는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의 마청인 정약현의 장녀입니다. 외숙이 이벽, 고모부는 이승훈이고 정명년의 남편은 황사형 백서를 작성한 황사형 알렉시오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남편은 대역죄인으로 서소문박해서 능지처참형을 당했고 부인 정명년과 아들 황경안은 관노로 전락하여 정명년은 제주도로 황경안은 추자도로 유배당하게 됩니다.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할 아들을 걱정한 정명년은 제주도로 유배가던 중에 아들의 이름과 생일을 적어 추자도 예초리 황새바위에 두고 떠나고 아들 황경안은 어부 오씨의 양자로 자라게 됩니다. 뱃사공에게 아들 황경안은 죽어서 수장을 했다고 조정에 보고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명년은 제주에 귀향된 뒤 비록 노비의 신분이지만 고결한 인품을 보여 한양 할머니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죽은 뒤에 이웃들은 모슬봉 북쪽에 있는 한골밭에 정명년의 묘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흔히 정란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승정원 일기 기록에 의하면 본명은 정명년이고 난주는 아마도 노비 시절 이름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정명년은 순교자는 아니었지만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주변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에 1999년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백색 순교자 정명년의 묘를 성역화하여 술래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찾은 대정성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 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